원래 아,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최근에 에릭씨 하는 또 오해영 혹시 보셨는지. 아니, 자주 보죠. 몰아보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채성은 못 보고 낯간지러워가지고. 어디 그 시간에 제가 있으면 봐요. 아, 어떤 부분이 조금 어색한지. 마지막 화도 봤는데 아니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아, 연기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아니까, 에릭씨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제가 아는 에릭이 자꾸 보여가지고 잘 안 봤었는데 최근엔 좀 안 보여가지고 집중이 좀 잘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현진이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어, 진짜. 그 SM에 있을 때도 원래 두 분이 알았을 텐데, 선후배로. 근데 지금은 이제 6살 차이인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친구 같지만은 그때만 해도 6살 차이면은 뭐 겸상도 안 했거든요. 진짜 하늘 같은 선배예요.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어린애들이랑 친한 척하기 어색하고 이러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가끔 누나같이 보일 때도 있고 워낙 이제 그렇죠. 성숙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진 씨가. 네네. 자원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현진 씨가 저랑 취미가 좀 비슷해요. 뭐요? 혼자 산에 가고 안나푸르나도 먼저 어머니랑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랬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에릭 씨랑 실제로도 많이 친해져서 현진 씨가 셋이 같이 한번 산에 가고 그러고 싶어요. 빙벽도 타고. 빙벽 팬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거기를 꼭 가시겠다고. 근데 얼마 전에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장가를 가길 원하니 산에 가길 원하니 산에 산에 가시라고. 산에 네, 산에 가요. 네. 히말라야에 가라고. 네네. 네. 자, 오빠 열심히 응원해 드립시다. 네, 산에 가는 걸로. 네. 아, 그리고 장은하 씨는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은 동한 씨가 장은하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떤 게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 지금 좀 놀란 게 2012년에 데뷔했어요? 나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2012년 더 전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2007년에 데뷔했어요. 그래, 7년 미니컬로? 데뷔했어요. 네, 아니요, 저는 가수로. 올해 무명 시절을 겪고, 그리고 뮤지컬을 한 지는 한 4년, 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여기 이 원고 보신 거죠? 네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보이스 코리아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네. 네. 그 의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네네. 시즌 1 때. 성적이 괜찮았어요? 생방송 한 3주 남겨두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막 4명, 8명 이렇게 떨어졌었기 그럼 때문에. 잘하셨네요. 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괜찮은 무대를 남기고 나왔어요. 아, 그렇네요. 그게 후회되지 않아요. 팬덤이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 그 은하 씨 팬클럽에서 저희 배우뿐만 아니라 전 스태프들 티셔츠를 맞춰줘가지고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되게 예쁘게 다녔어요. 이 미술하셨나요? 네, 미술 전공은 미술.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거를 좀 남다르게 아무래도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제가 제 그 솔로 앨범 했을 때도 제가 다 자켓 디자인하고 자켓 제가 다 손으로 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부러워 진짜. 티셔츠 디자인도 그러면 은하 씨가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 팬클럽장이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아니,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에도 관심이 있는데 노래도 하물며 솔로로 나올 만큼 노래도 잘해. 노래 너무 잘해. 근데 뮤지컬을 하면 춤도 해야 되잖아요. 연기도 해야 되고. 네. 네. 춤도 잘 추나? 춤은 제대로 못 봤네. 춤은 잘 추진 않는데요. 그냥 몸 쓰는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학원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뮤지컬 시작하면서 몸 쓰는 거에 재미가 들려서 저보다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저기 20년을 춤을 췄는데 아직도 어색해가지고. 아, 귀여우세요. 왜 이렇게 되게. 춤이 어색하지? 턴 돌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막. 제가 잡아줘요. 아, 진짜. 아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두 분이 같이 하시게 된 게? 처음 만났어요. 네. 처음 알았고. 네. 굉장히 대장부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하면서 되게 편하고 재밌어요. 아, 역할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워.